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는 55억 원짜리 코닉세그 트레비타. 미국 디지털 트렌드 세계에서 비싼 자동차 토텐 선정. 다이아몬드 가로 코팅. 2위는 람보르기니 베네노 52억 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브랜드는 무엇일까?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메르세데스 벤츠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구촌 최고가 자동차 브랜드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스웨덴의 코닉세그다. 코닉세그가 만든 CCXR 트레비타의 가격은 48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 온라인 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최근 만들어졌고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중에서 가격이 비싼 자동차 토텐을 발표했다. 단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클래식카 등은 제외했다. 1위를 차지한 CCXR 트레비타는 다이아몬드 슈퍼카로 불린다. 차체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코팅하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정판으로 3대만 만들었다. 돈 자랑을 즐기는 유명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소유한 자동차로도 유명하다. 2위에는 람보르기니 베네노가 선정됐다. 가격은 450만 달러. 베네노는 람보르기니가 브랜드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헌정 모델로 도로에서 달리는 레이싱카를 표방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55km로 역대 람보르기니 양산 모델 사상 가장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초에 불과하다. 공동 3위는 W모토스의 라이칸 하이퍼스포트와 부가티의 베이론이 올랐다. 몸값은 340만 달러다. 더블유모토스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자동차 회사다. 그래서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는 아랍의 슈퍼카로도 불린다. 영화 분노의 질주 7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베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찰차로 기네스북에 오른 차다. 두바이 경찰은 베이론을 2014년부터 순찰차로 사용하고 있다. 베이론은 최고 속도가 시속 408km다. 5위는 페라리의 피니파리나 세라지오로 가격은 300만 달러다. 페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 피닌파리나 세라지오를 기리고자 한정판으로 6대만 내놨다. 6위는 파가니의 와이다 비세로 260만 달러다. 영국 BBC의 탑기어 방송에서 F1 서킷 2.8km를 1분 13초 80 만에 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동 7위는 각각 250만 달러인 페라리의 F60 아메리카와 부가티의 치론이 선정됐다. F60 아메리카는 페라리가 북미 시장 진출 60주년 기념으로 만든 미국 전용 슈퍼카다. 최대 시속 120km로 달리는 상황에서 지붕 개폐가 가능하다.
경치로는 출력 1479마력의 괴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도 시속 464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꼽힌다. 공동 9위로는 코닉세그의 원과 레제라가 나란히 올랐다. 각각 200만 달러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엑셀레로는 가격만으로는 800만 달러로 가장 비쌌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단 한 대만 나온 데다 비교적 오래 전인 2004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순위와 별도로 명예상으로 분류됐다.